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능력의 기도 더 파워풀의 남은미 목사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기도로 함께 하실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1번 예수사랑교회 김태실 선교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저번에 보니까 홈리스 사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저도 부족한 사역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일반 선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동경 우에노 공원에서 목요일 날 우에노 홈리스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성경 공부와 또 육의 것 식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드릴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네네. 매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갑니다. 아멘.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예를 들면 쌀이 예, 한 주에 한 60kg 정도 들어가요? 탑니다. 예, 50에서 60kg 들어갑니다. 300에서 600명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쌀을 털어서 씻으려고 쌀봉지를 털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주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시죠?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쌀을 씻어 앉히고 그 쌀이 밥이 되어서 풀 때쯤 됐는데 전화가 와요. 동경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새벽이죠. 새벽 예배 끝나고 전화가 오신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자꾸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자꾸 얘기를 해도 아무 일 없다고 하니까 저는 아무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쌀이 떨어진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네네. 저희가 엎드려 기도도 하고 기도한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데 40일을 금식하고 한 38일째쯤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형제들에게 먹일 것을 찾는 중에 우리 네네. 한국은 이삭죽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삭죽기가 생각이 나서 네네. 근처에 농가에다가 고구마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네네.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38일째 되는 날 네네. 연락이 왔어요. 네네. 오늘 우리가 고구마를 수확하는데 오셔서 이삭을 주워가세요. 네네. 근데 오늘 꼭 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날 저하고 남편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네네. 갔습니다. 갔는데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소서라고 그 땅 축복기도 하고 고구마 이삭을 막 정신없이 주워 담았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거기서 몸이 동작이 섰어요. 막 몸이 막 부어 오르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네네.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남편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부기가 그냥 쫙 빠지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씻어서 삶아서 형제들 손에 겨울에 차가운 손에 얹어줬을 때 네네. 그들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네네. 해요. 아주 작은 거 하나입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아멘. 눈물에 이름 없는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의 예, 기도입니다. 아멘.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참 부족한 것이 많을 때가 있는데 네. 하나님이 강력하게 또 그것을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은
또 채워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또 끝까지 막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우리 목사님도 아직까지 뭔가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일본 선교지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네네. 많은 분들이 많은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네. 일본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홈리스 사역은 바다에 돌을 던지듯이 무한정 주는 사역인데 갖고 있는 데서 주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지 없는 상태에서 주다 보니까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이 옵니다. 많이 금식하고 하나님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도와 관심 속에서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멘. 때로는 어떤 때는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네. 있고 그러나 그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김태실 선교사님의 사역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 일에 있어서 연합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기보다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만 나눈다면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이 시간 저희 기도 제목이 이 시간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오늘 올라온 기도 사연이요. 선교사님 오셨다는 것이 소문이 났나 봐요. 알죠. 네,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계시는 곽보경 선교사님의 기도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5월 3일에서 5일까지 연휴여서 지체들과 함께 바다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매일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2주간 바이블 성경 위크를 통해 성도가 성장되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곽보경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네. 마음을 아시죠? 그렇죠. 네네. 네. 네, 보니까 가장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연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나가 전하는 것이 네네. 우리의 사역인데 각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제자 훈련과 양육도 있고 네네. 그것을 익힌 자들이 나가 전거하고 전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멘. 나아간다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일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 사연을 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 구석구석에서 네네.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의 네네.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기도 제목에 보니까요, 목사님. 네.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맺기를 너무 우리 선교사님이 소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한국도 요즘에는 전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네. 일본은 우리 일본말을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혹시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 전도를 통해서 말은 통하지 않는데 전도하고 싶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잠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창기 일본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전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열정적으로 가지고 나간 그 마음은 기도로 준비하고 나갔고 뭐 모든 워십이나 찬양이나 뭐 여러 가지 스키 드라마까지 준비를 해서 갔는데 네네. 일단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네네. 길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전도 속에는 상대방과 서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그 즉시에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증거해야 네네. 되는데 그냥 붙들고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사형리를 네. 일본어로 적어서 네네. 토를 달고 못하니까 토를 달고 읽을 수 있도록 네네. 예, 한 장씩을 나눠 갖고 이걸 읽어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네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영적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네네. 하겠느냐 물어보고 네네. 거기서 인정하고 자기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멘.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서서 기도받고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도 울고 전하는 자들도 울고 뭐 지켜보는 중보하고 있는 모든 네네. 이들이 울고 길에서 네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일본 오사카에 있는 곽복용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볼모지와 같고 황무한 땅 일본에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곽복용 선교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자 양육과 선교와 전도 위하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의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울 터인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전도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체적인 사역 속에서 제자 양육들이 일어나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제자 양육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그곳 안에 계신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아멘. 많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가 주님의 계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전하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선교사님께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오사카에 계시는 곽복용 선교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사카의 그 사역 안에서 놀라운 결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전화 사연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직분이랑 성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사고요. 이름은 권경옥이에요. 네네. 권경옥 전도사님이요. 네네네. 네, 오늘 전도사님의 기도사연을 가지고 기도하실 우리 목사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네. 네네. 일본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김태실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세요. 이 시간에 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이 시간에 기도 사연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재정적으로 결혼 생활 내내. 네. 완전히 바닥을 친 데다가 입든 돈까지도 뭐 전세금 마지막 남은 2천만 원까지도 바닥을 칠 정도로. 네. 완전히 뺏기는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기쁨의 교회 축사 사역하는 데 가서 네네. 아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거기 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뺏기게 하는 강탈당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었구나. 네네.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그걸 계속 축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책을 네네. 저주하는 게 있어요. 아 저번에도 그 사연 주셨었죠. 아 네네. 네네네. 저번에 드렸는데 이번 다시 김태실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뜨거운 기도받고 싶어서 네네. 다시 전화 드렸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다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강탈당하는, 그리고 강탈하는 영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뺏긴 삶을 살았구나. 네네. 이걸 인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연찮게 이제 네. 남편에게 책을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기획인 건데 이번에 완결하게 하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할 제목은 네. 이제까지 그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네. 다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영의 축사를, 그 강탈하는 영의 축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네네. 반드시 보고 싶은 네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해서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전도사님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나 감동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네네. 모든 것을 강탈당했다,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 하신 일들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길 아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전도사님? 네.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멘. 묶여졌던 묶음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아멘. 아멘. 또 문제들이 가로막혔던 것들이 회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설명으로 표현하신 강탈당하는 그런 어떤 영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내가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네. 제가 지금 이제 그 재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책이 있어서 재정적인 것만 언급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뭐 건강에 그런 것도 완전히,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네네. 건강도 완전히 그 모든 건강을 뺏겨 있는 상태고, 네네.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재정적인 네네.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네네. 특별히 이제 그 책이 나올 거의 출간될 지음이 돼서 네네. 그런 능력 기도가 있다고 하길래 재정적인 부분을 특별히 더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네네. 네, 잘하셨네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인권과 관계의 형통이 일어나고요, 또 물질의 형통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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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오셨다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분명히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일들이 계시다면 더 깊고 넓고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함인 것을 믿으시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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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감사합니다. 네, 이 네, 시간에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권경옥 전도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거룩하여 주시사,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믿으느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심을 믿으니, 이 일을 이룰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딸의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회복되어지는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치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아멘.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권교권 전도사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아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한 것으로 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님 이 딸이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자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여 주님께서 이 일을 신속히 행하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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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권경옥 전도사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 권경옥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본인은 말씀을 조금밖에 안 하셨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케 하시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기도 안에 이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 권경옥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또 일본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일본에 있는 주의 종들,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미국 선교사님도 계시고 일본에 계시는 뭐 일본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며 네네. 또 주님이 보내주신 그 땅 그것을 네네. 믿으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들의 모습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선교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아멘. 또 무릎을 꿇게 하실 때도 있고 아멘. 또 때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많은 것을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 또 세계 열방 속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일본 선교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교회와 또 일본 교회를 섬기고 일본인 성도와 또 민족에 따라서 각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 일본에서의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분들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슬프기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렇지요. 예,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많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밖에 주지 않으신데 그 일은 꼭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이거든요. 아멘. 그 통함이 정말 뼈를 깎는 아니면 진액을 쏟는 기도로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능력의 기도의 시간 속에서 일본을 위한 기도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일본 선교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아멘.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시간 목사님 뜨겁게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그저 일본만 생각해도 목이 메입니다. 주님,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지도 모르는 저들에게 시야. 무엇이 핍박인지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진액을 쏟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엎드려 잠잠히 구하라 하시지.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 황무한 땅을 위해서 무릎 꿇었고 육신으로 때로는 영으로 쓰러지고 힘들 때 있어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각자의 사역의 모습과 형편은 다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본인들과 일본 땅에 거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증거하고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나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교회를 흩으며 교회를 넘나드는 악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들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 속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하나 들고 나아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완악하고 황무한 땅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아버지 완악한 땅입니다. 주여. 너무나도 강박한 땅입니다. 주여. 너무나도 완고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완고함도 강박함들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끌어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구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일본 땅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영적 싸움이라는 그 싸움은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때로는 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선교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네. 목사님이 다시 일본을 가시더라도 저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네. 잊지 마시고. 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시겠지만. 네, 항상 합니다. 그 한국 안에 저희 능력의 기도. 아, 물론.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은 아, 저희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소감을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 우리 주님은 참 멋지시구나. 제 안에서.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고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고 성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식에게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꿈꾸고 소망하고 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제 안에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능력의 기도 이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TV를 대표하는 기도방송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사연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